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양봉 밀도가 높다고 하죠. 이제 이동 양봉의 시대는 가고 고정 양봉 시대가 옵니다. 지구 온난화 등으로 아카시아 꿀의 채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 밀원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. 그 첫 번째로 유채를 심는 시기가 되어서 지금 유채 꽃에 대한 관리 방법과 씨앗 나눔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. 유채는 개화 기간이 길고 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벌들이 아주 줄겨 쳐져서 보조 밀원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아카시아 개화 전에 벌들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. 유채는 겨울에 주로 자라기 때문에 농약 등을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참 건강한 먹거리가 됩니다. 유채 씨앗은 그냥 흩어버림을 하지만 모종으로 키우면 유리합니다. 늦게 옮겨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밭을 천천히 만들어도 되고요. 각종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씨앗도 전략이 됩니다. 포기 집어넣고 샤각샤각샤각 눌러주면 이렇게 보이시죠? 유채 씨앗입니다. 한 10평 남짓 심었는데 엄청납니다.
오늘은 미련 가꾸기 1편 유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